오늘도 바쁜 하루를 보내고 계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코로나19 상황이 길어지면서 힘들고 지친 날들을 보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요즘같이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특히 더 수고하는 분들이 계시죠. 바로 국군 장병입니다. 우리 군과 국민 여러분의 더 친밀한 소통을 위해 국방부는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국민소통 전문가단입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국방 현안에 대해 국민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듣고 또 장병들과 함께 호흡하는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이 바로 국민소통 전문가단입니다. 그럼 국민소통 전문가분들의 목소리 직접 들어볼까요? 전 처음에 국민소통 전문가단으로 불러주셨을 때 왜 불러주셨나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저는 그렇게 선정되기 전에 군인의 모습을 담은 그림들을 몇 번 그리긴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걸 보면은 좀 더 국방부에서 저한테 원하는 게 멀어진 군인과 여자친구 간의 관계일 수도 있고 가족과의 관계일 수도 있고 조금 멀어진 사람들에게 뭔가 소통의 창을 열어줄 수 있는 뭐 그런 기회들을 저한테 원하는 게 아닐까? 거리는 좀 길지만 뭐 마음이 좀 닿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그림을 그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군하고 우리 사회가 굉장히 떨어져 있다라고 생각들을 많이 해요. 또 군 내에서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는데 이 변화가 어떤 것들인지 좀 알릴 그런 역할도 좀 하고 싶고 또 시민 입장에서 군을 봤을 때 이제 요즘엔 어떤 생각을 하는지 그래서 그 두 세계를 좀 연결해주는 그런 역할을 좀 하고 싶어요. 제가 군대를 안 가봤고 여자 자매들밖에 없어가지고 가까운 가족 중에 가본 사람이 없는데 제 사촌 동생들이 엄청 많아요. 남자애들이 다 군대를 갔다 왔는데 삐쩍 말라가지고 너무 안쓰러웠던 녀석은 가서 굉장히 건장한 체격에 건강한 몸으로 돌아왔고 무엇보다 이 사촌 동생들이 정말 다 큰 어른이 된 느낌? 굉장히 성숙해지고 가족들이나 부모님들한테도 굉장히 잘하고 철들었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역시 군대를 갔다 오면 이렇게 성숙해지는구나 필요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가 이제 이름이 국민소통전문가단이잖아요. 국민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전달해주는 그런 전문가 중에 한 명이었으면 좋겠다는 게 저의 생각이고요. 어려운 긴박한 상황이 됐을 때 달려가는 그룹이 의사, 의료진하고 군인이라는 거를 보고 아 이게 위중한 상황, 위급한 상황일수록 우리가 공통점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군 장병 여러분들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처음에 고민을 했는데 나라를 지키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분들한테 어떤 그 뜨거운 역사의식이 없다면 이거는 큰일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은 나라를 버리지 않았던 어떤 그 이순신의 용기 막 국가한테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지만 정작 어려움이 있을 땐 국가를 위해 나섰던 그 의병들 이런 사람들의 어떤 애국심 이런 것들을 제가 장병 여러분들과 잘 나눌 수 있겠다. 앞으로도 멋진 승리의 역사, 국난 극복의 역사를 우리 국군 장병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그런 일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31명의 제5기 국민소통 전문가단이 새롭게 위촉되어 올 한 해도 국민들과 우리 국방에 대해 다양한 소통을 할 예정이라니 기대가 되네요. 국민과 소통하는 대한민국 국방의 밝은 내일을 꿈꾸며 여러분 오늘도 화이팅입니다.